안녕, 1호예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는 오로라 프로젝트의 첫 번째 성자, 별의 아이, 하야시 1호입니다, 여러분. 아, 너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 너무 긴장해가지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5시부터 화장실만 한 6번 갔다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봐보세요. 백곰이 빼곰.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 너무 재밌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 오늘 자기 전에 긴장을 많이 미리 해둬가지고 그렇게까지 긴장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분 재밌죠? 아무튼 오늘은 데뷔 방송이기 때문에 하야시로에 대한 PPT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다들 들어주실 준비되었나요? 준비됐나요? 저는 하야시로 PPT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와, 짜잔! 열심히 만든 PPT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기 PPT들 처음에 1호가 어떻게 여기 지구에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걸 약간 동화 구형 같은 느낌으로 해볼 테니까 다들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카로스라는 별과 함께 태어난 소녀 하야시 1호는 수백만 년 동안 이 별을 홀로 지키며 적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소원이든 들어준다는 환상의 오로라가 지구에 존재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득한 세월을 홀로 살아온 그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지구를 향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1호는 지구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조금 뒷내용을 이야기해보자면은, 제가 지구에 딱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무작정 살아가기에는 좀 주변에서 의심 살만한 게 많아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준비한다고 조금 온지눕게 됐어요. 뭐 학교라던가 뭐 신분증 이런 것도 만들고 할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구인들과 같이 지내도 이제 어색하지 않은 그런 환경이 되었답니다. 이러는 멋져.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미리국자 아니야. 미리국자 아니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야. 안 들키면 미리국자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소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잔! 다시 한번, 제 이름은 하야시 1호입니다. 저는 별과 함께 태어났기 때문에 별의 아이라는 종족이고요. 그리고 제 생일은 1월 6일인데 사실 제가 태어난 날이 언젠지는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지구에 처음 온 날을 제 생일로 하기로 했어요. 1호가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봐봐요, 이거 이 생일 1이랑 6이라는 숫자를 그거 일본어로 읽으면은 이치랑 로크가 되잖아요. 이치로크를 줄이면 1호. 이거를 고로아와세라고 하죠. 그래서 생일이랑 이름이랑 관련이 있다. 그리고 나이, 1호는 별과 함께 태어났기 때문에 별과 같은 나이인 800만 살입니다. 800만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로는 멋져요. 그리고 이로의 키는 149cm이고요. 그리고 MBTI 지구에 왔을 때 이게 되게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로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INTP라는 게 나왔습니다. 할머니 아니야. INTP라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INTP 중에 I 있잖아요. 이 외향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고 소심하고 좀 내향적인 사람들은 I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I가 96%예요, 이로는. 근데 어쩔 수 없어. 800만 년 동안, 긴 시간 동안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내향적인 건 어쩔 수 없다고요? 근데 약간 조금 심한 것 같긴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혼자서 어디를 잘 못 가요. 약간 직접 가가지고 말을 걸어야 되는 병원이나 접수증 할게요 이런 거랑 영화관이나 음식점 좋게 주문 좀 할게요 이거 너무 안 좋아해요. 그리고 약간 그 INTP의 특징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그런 거 대체로 맞는 편인 것 같아요. 막 무조건적으로 맞는 건 아니고 그냥 느낌적으로 이러는 그런 성격이구나 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버찌 맞아요. 슈퍼 버찌. 그래서 짜잔. 1호의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입니다. 짜잔. 근데 여기 옆모습, 뒷모습 보시면은 제가 발을 살짝 들고 있잖아요. 좀 굽이 높은 구두도 신었고요. 부츠도 신었는데 과연 149cm라는 키가 그냥 신발을 벗었을 때 키인지 아니면 이 부츠와 발도든 포함 149인지는 비밀입니다. 안 알려줄 거야. 그리고 1호가 소개해주는 1호의 귀요미 포인트 이게 보시면은 그냥 딱 멀리서 봤을 때 1호는 양갈래 같잖아요. 하지만 여기 왼쪽 어깨 쪽에 보시면은 땀머리가 한 가닥 더 내려가 있어요. 세 갈래이고요. 그리고 여기 허벅지 벨트 허벅지 벨트 너무 귀엽죠? 벨트랑 그리고 이거 신발 동글동글한 신발을 제가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거 자주 신고 다녀요. 그리고 이로가 되게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를 조금 잘 보이게 키워볼게요. 어때요? 괜찮나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볼을 붉힐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렇게 빨갛게 볼도 붉힐 수 있고요. 그리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밖에 못 하시는 건가요? 실망이에요. 그리고 슬픈 눈. 이로는 기운이 없어. 그런데 표정이 약간 함정이 있는 게 이렇게 살짝 고개를 들고 바보 약간 비웃는 것처럼 보여. 발그레 슬픈 눈. 아무튼 다양한 표정은 지을 수 있지만 윙크는 못하는 크흐. 윙크요? 근데 돈의 소리를 껐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윙크 해드릴게요. 보세요. 윙크 갑니다. 윙크입니다. 저 윙크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윙크임. 윙크 맞다고 1호가 맞다고 하면 윙크가 맞는 거예요. 아무튼 다음 세모입. 입만 이렇게 삐진 것처럼 귀엽죠? 세모입. 그리고 어둠의 1호가 될 수도 있답니다. 보세요. 근데 여기서 더 어두워진다면 여러분 1호가 말 안 해도 알죠? 알아서 잘 해요 우리. 아무튼 다양한 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도 잘 수 있답니다. 제가 한번 잠들어 볼게요. 친구처럼 하나 둘 셋.
일어나. 아, 전날부터 잠방. 아, 잘 잤다. 그리고 약간 이런 것도 하세요. 가보세요. 볼도 부풀리세요. 귀엽죠? 그리고 턱바닥도 내밀 수 있답니다. 근데 이 아마 방송 중에 혓바닥이 자주 보일 수도 있을 건데요. 1호가 입술이 조금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입술을 자주 혀로 축이기 때문에 혹시 혓바닥이 자꾸 보이더라도 너무 신경 쓰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혀가 짧다고요? 아니야. 아무튼 그리고 저기 왼쪽에 보이시죠? 1호 옆에 있는 헬멧. 헬멧도 쓸 수가 있답니다. 보세요. 짠! 이거 헬멧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할 수 있어요. 헬멧 무거워 보인다고요? 이게 특수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가볍답니다. 그리고 이 헬멧에는 엄청나게 굉장하고 많은 그런 숨겨진 기능들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고 다양한 멋진 숨겨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잡아줘볼게요. 최신식 기술! 짠! 그래서 1호의 모습을 헬멧에 낙서는 안 되고요. 저는 계속 1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호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1호는 과연 무엇을 좋아할까? 짜잔! 첫 번째 게임! 1호는 게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리듬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스라던가 또 프로젝트 세카이 또 DJ 맥스 같은 게임들을 자주 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게 막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은 싱크플레이 이런 거는 잘 못하고요. 대신에 그럭저럭 뭐 나쁘지 않게 하네 이런 정도의 플레이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리듬게임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이 실력을. 여러분 프로젝트 세카이 다들 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 32레벨까지는 무난하게 깹니다 라고만 말을 해놓을까요? 할게요. 그리고 여기 안 적혀있는데 그 아이돌들 나오는 리듬게임 있잖아요. 그 뭐였지? 러브라이브의 스쿠패스라던가 뱅드림이라던가 그리고 신데렐라 걸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합니다. 앙스타는 취향이 안 맞아서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아무튼 이런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나중에 방송에서도 이거는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짜잔 플랫포머 게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나와있는 셀레스테라던가 할로우 나이트 같은 게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이론은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점프킹 같은 거 현황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거 많이 어렵나요? 진짜로 안 해봐서 모르는데 저 이 말 한 거 나중에 후회하게 되나요 혹시? 아닌가? 의외로 엄청 빨리 깨가지고 다들 아 뭐야 재미없어 이러고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눈치 아닌가? 아무튼 플랫포머 게임과 그리고 수집형 모바일 게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약간 일러스트가 꽤 예쁘고 뭔가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다 싶은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거 거의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없는 것 같아. 거기 나와있는 명일방준 유럴클러드 원신 말고도요 그냥 뭐 블루아카이브라던가 뭐 우마무스메 소녀전선 리제로스 에픽세븐 가테 프리콘의 병랑항로 백악극강 니케 뭐 이런 거 다 해봤어요. 근데
거를 모든 게임을 다 오래 하진 않았고요. 약간 며칠 만에 그만둔 것도 있고 한 1년 넘게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 명일방주라던가 원신 같은 경우에는 한 1,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나도 앞으로 재밌는 게임 나오면 같이 해보거나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찍먹도 하고 하다게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스타레일도 해봤어요. 800만 년 전에는 저 혼자 바닥에 낙서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무튼 다음 그 외에도 게임이 굉장히 많죠? 네, 여기 나와있는 게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그 이때까지 나온 게임들 중 다 합쳐가지고도 가장 많이 한 게임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제일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롤 얘기하면은 다들 티어가 궁금하실 텐데 티어는 제가 한국 서버에서는 잘 안 했고요. 일본 서버에서 플래티넘이 최고 티어예요. 최고 티어? 아, 몇 년 동안 플래티넘이에요. 근데 아마 롤 방송을 아마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유가 아마 뭔가 롤 하면은 분위기가 험악해지잖아요. 근데 이론은 엄청난 상상을 뛰어넘는 즐겜 유저이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게임은 재밌게 하죠, 그쵸? 그래서 혹시 롤 방송 같은 걸 하더라도 그냥 하하하고 웃으면서 어금니 안 깨지는 그런 네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임들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처음으로 에이펙스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총 게임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그냥 그 있잖아요. 가끔씩 총 쏘고 싶은 때 생기지 않나요, 다들? 그래서 사람을 쏘고 싶을 때가 생기잖아. 그럴 때 가끔 옛날에는 서든어택이라던가 아니면 에이펙스 같은 게임들 조금씩 했었습니다. 발로란트는 취향이 안 맞더라. 그리고 자콘과 갈티콘 같은 약간 보드게임 같은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중에 자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1호식의 마작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마작에 대해. 그래서 왜냐면 1호가 마작의 신이거든요. 마작의 신인데 약간 안 좋은 의미로 신입니다. 아무튼 맞아요. 영만만 하는 마작. 그리고 갈티폰 같은 그림 그리는 게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캐치마인트 같은 거. 그리고 여긴 안 나있는데 1호가 개인적으로 청소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요. 근데 청소 게임은 아마 방송에서 안 할 것 같긴 해요. 약간 집 청소 게임, 물 청소 게임, 시체 청소 게임, 동물원 청소 게임, 다양한 청소 게임들을 한 전적이 있습니다. 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청소 장인. 하지만 방 청소는 그리고 약간 언더테일이라던가 원샷 같은 스토리 있는 스크롤 게임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재미있는 게임 있다면은 이러가 직접 대사를 더빙해 가면서 플레이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1호 기준이에요. 1호 기준 그래픽이 귀여운 온라인 게임은 거의 대부분 다 해봤어요. 아, 여러분들 머릿속에 온라인 게임 몇몇 개가 떠오르실 텐데 거의 그거 다 해봤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저것 아까 사이퍼즈도 얘기해 주신데 사이퍼즈도 해봤고요. 이것저것 히오스는 안 귀엽지 않나? 아무튼 근데 뭔가 게임 얘기 이렇게 길게 하니까 에로가 지구에 와가지고 게임밖에 안 한 것 같긴 한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게임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짜잔, 에로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악인데 에로가 듣는 곡의 99%가 보컬로이드 곡이에요. 그러면 1호님, 나머지 1%는 뭔가요? 나머지 1%는 애니메이션 노래와 J-POP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타쿠 친화적인 노래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빨리
주변에 보컬로이드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빨리 다 데려와요. 여기 맞아, PPT 끝나고도 노래 부를 예정이니까요. 아직 도망가시면 안 돼요. 좋아하는 작곡가 분들, 이오와 이나바 쿠모리 크리아마 요리님 좋아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분들이 누구신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로가 앞으로 방송에서 많이 많이 불러드릴 테니까 그거를 들어주시고 아하! 이런 노래도 있구나! 어? 좋은데? 하면서 같이 보컬로이드에 꺼드시면 됩니다. 헉! 다 아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K-POP이 글쎄요. 그리고 그 외에 애니송과 J-PO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애니 중에 오버로드랑 리제로 다들 보셨나요? 그 두 애니의 오프닝 엔딩들을 굉장히 좋아했었어가지고 그 곡들 대부분이 미스로이드님 곡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또 J-POP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은 신네즈 켄신님과 이분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약간 아까 아이돌 리듬 게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돌 마스터 노래라던가 이런 거 자주 들었었어가지고 그것도 방송에서 나중에 불러드릴게요. 짠. 음악뼈이 짜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이로님이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나츠메 우인장입니다. 제가 재탕은 1년 텀을 두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꽤 자주 봤고요. 그리고 제일 최근에 본 거는 이제 이로가 방송하기 전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많이 받으면 얘기할 거리도 많아지고 좋을 것 같아서 애니메이션 많이 받았어요. 그때 본 게 이제 무직전생이랑 고치더락이랑 체인소맨이랑 그리고 울려라 유포니어 요거 네 개를 봤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 재밌게 본 것들 모브사이코랑 하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랑 리제로 외에도 하케그루이라던가 또 스파이패밀리도 재밌었고요. 오버로드 하이큐 이런 것도 굉장히 봤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생각하셨겠지만 장르가 아주 따로 놀아요. 그래서 이런한테 중요한 거는 장르가 아닙니다. 일단 작화 예쁜 거, 이것도 물론 1호 기준. 1호 기준 작화 예쁜 거가 작화가 1순위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의 성격. 약간 현실적인 성격의 캐릭터를 좋아합니다. 뭐라고 해야지? 약간 애니메이션에서 나니 갔대 뭐 민나 대신으로 간파레르 초긍정 파워 약간 포지티브, 무조건 포지티브 이런 캐릭터들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좀 뭔가 슬퍼하는 것도 있고 뭐 약간 우울해하는 것도 있고 약간 인간적인 캐릭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애니메이션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것 저도는 다음 커피!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린이 맛이라고요? 로가 커피를 처음 마셨을 때는 카페모카만 주구장창 마셨었는데 뭔가 어느 순간 카페모카가 싫어지는 그 순간이 와가지고 싫어졌다고 해야 되나? 뭔가 질리는 그 순간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카페라테만 주구장창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커피를 맨날 카페 같은 데 사 먹으면은 일단 돈이 많이 들고 무엇보다 나가야 되잖아요. 이러는 집 밖에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집에서 만들어 먹습니다. 집에서 만들어 먹어요. 그래서 커피가루 넣고 한 두 스푼 넣고 설탕 한 두 스푼 넣고 우유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이거 안 마시면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카페인 중독 하시러. 근데 다들 아시지 않나요? 커피 맨날 마시다가 안 마시면 머리 아프지 않나요? 아, 아닌가? 아무튼 그러면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다음으로는 이로가 싫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운동. 운동이라고 적었는데 이러는 그냥 움직이는 거를 싫어합니다. 움직이는 게 싫고요. 만약에 어디 처음 가는 곳을 갈 때 이렇게 길을 찾아보잖아요. 버스나 지하철 노선 같은 거. 이로는 무조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안 걷는 쪽으로. 링피트! 링피트도 할 예정이에요, 아마도. 아니 말고.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 운동 움직이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약간 말에 어폐가 있긴 한데 의외로 스포츠는 좋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약간 사람들이랑 경쟁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스포츠는 의외로 좋아해요. 약간 축구 같은 거? 물론 몇 번 하면 금방 쓰러져서 허허 거리겠지만 싫어하진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 외에 1호가 일단은 체력 없거든요. 체력도 없는데 힘도 없어요. 악력이 약간 양손 합쳐서 40이 안 나오는 정도? 그래도 한 다리 수는 아니다. 그래서 진짜로 힘이 없어가지고 1호가 엄마랑 여동생이랑 같이 사는데요. 그 무거운 거 옮겨야 할 때 있잖아요. 절대 아무도 1호를 시키지 않습니다. 주로 동생이 동생이 무거운 거 다 옮기는 편이고요. 그리고 유연성. 1호가 체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유연성도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서서 발 안 닿고요. 이게 유연성이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유연성도 없고 약간 춤 같은 거 진짜로 못 춰요. 진짜로 못 춰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아 춤 진짜 못 춘다 이거를 뛰어넘어가지고 제가 춤을 추기 시작하면은 다들 웃습니다. 그냥 웃겨 죽을라 그래. 내가 저는 이러는 어? 열심히 추고 있는데 다들 웃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건 다음에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1호 의외인 점. 50m 달리기 꽤 빠릅니다. 50m 달리기는 빠른 편이에요. 한 8점 중반? 아무튼 빠름. 생각보다는 빠름. 그리고 멀리 뛰기 이거 진짜 자신 있거든요. 1호가 키가 149인데 무려 2m를 뛸 수 있어요. 멋있죠? 근데 약간 운동을 말이죠. 윗몸일으키기 같은 거 약간 노래 잘 부르려고 윗몸일으키기를 도전하긴 하는데 20개 관계인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음식. 싫어하는 음식들이 조금 아닌가? 맞나? 아무튼 1호가 싫어하는 음식은 1호 기준. 이것도 1호 기준이에요. 1호 기준으로 징그러운 거 전부 다. 약간 여기 나와있는 곱창, 닭발, 선짓국이라던가 스테이크 약간 튀기는 고기도 안 좋아하고요. 막창, 곱창 다 안 좋아하고 족발, 닭발, 뭐 육회, 순대, 고기, 비계, 껍질, 계란 반숙도 못 먹고요. 뼈 있는 음식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치킨은 무조건 순살. 아니야 근데 1호가 안 좋아할 뿐이지 다른 사람이 먹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1호가 못 먹을 뿐이야. 맞아요. 근데 또 쳐다보면 좋아한다? 그리고 이거는 싫어한다고 해야 하나? 약간 먹기 귀찮아 보이는 음식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그 엄청 커다란 수제 햄버거라던가 엄청 커다란 크레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맛이 없어서 싫다기보다는 1호가 햄버거 하나 그냥 작은 거 먹어도 손이 크림 범벅이 되기 때문에 그냥 1호가 못 먹는 거 맞습니다. 못 먹어서 안 좋아해요. 마라탕이요? 마라탕도 별로 안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일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1호가 새그런 신걸레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약간 과일 중에 배 정도? 배는 먹는 편인데 그거 말고 뭐 귤, 사과, 포도, 오렌지, 딸기, 아무튼 키위, 파인애플 등등
안 좋아해요. 편식증이 아니야. 하지만 의외로 못 먹는 채소나 야채는 없어요. 두부라던가 버섯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럼 어떤 거를 좋아하시냐고요? 이로가 좋아하는 거 아까 말했던 두부랑 버섯 오이도 먹어요. 못 먹는 야채는 없어. 면 종류 좋아해요. 이로가 그 파스타 같은 거 크림파스타 제일 좋아하고요. 뭐 라면, 우동, 짜장면, 짬뽕 이런 거 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짜잔. 벌레. 이거는 순수하게 싫어합니다. 싫어. 싫다? 무섭다? 왜냐면 테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자이크 처리를 부탁드렸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들 그렇게 눈 깜빡깜빡 걸려보세요. 눈 깜빡깜빡 걸리면은 뭔가 보이지 않나요? 그 뭔가 세포 같은 게 떠다니지 않나요? 이거 뭔지 아세요? 비문증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지렁이 같은 거, 벌레 같은 게 보이는데 가끔씩 이거 보고 놀라요.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내 눈안에 떠다니는 이 비문증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요. 먼지 같은 거 보고도 놀라요. 나뭇잎 보고도 놀라고요. 당연히 벌레, 진짜 벌레 봐도 놀라고요. 그래서 이로가 저번에 그 새벽 3시에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벽 쪽에 모니터가 있는데 모니터 뒤쪽으로 이로의 엄지손가락 만한 벌레가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네. 엄마가 깨셔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뭔데 이러면서 오셔서 그래서 엄마 나 저기 벌레 나왔어 그러니까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짝 조그만 날파리 잡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벌레 공포증이 있어요. 맞아요. 저 방송하다가 벌레 나오면 그대로 방송 꺼버릴. 그거는 저희 어머니께 부탁드려서 한번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순 없어. 아무튼 자 마지막 공포 게임. 짜잔. 이거는 싫어한다기보다는 약간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는 거는 좋아하거든요. 그거는 좋아하는데 직접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은 공포게임이 아니라도 무섭습니다. 공포게임이 아니라도 무서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임들 중에 뭐가 있었죠? 셀레스테라던가 할로우 나이트? 그것도 무서워서 중도 포기를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방송에서 할 예정이고요. 저 메이플 스토리 하다가 무서웠던 적도 있다고 하면은 믿으시겠어요, 여러분들? 공포게임 나중에 할 생각이 있긴 해요. 저는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겁쟁이에요. 그냥 별게 다 무섭기 때문에 이로 놀래키면 안 돼요. 놀래키면 안 돼요, 알겠죠? 이러가 할 수 있는가? 그 뒤에 뭔가 이런 거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짜잔. 언어입니다. 이로가 지구에 딱 처음 왔을 때 그 한국과 일본 사이 어딘가에 정착을 해서 거기가 어디냐고 물으시면 말씀을 못 해드리는데 아무튼 그런 곳에 정착을 해서 한국어와 일본어 둘 다 할 줄 압니다. 근데 이게 이로가 최근에는 일본어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약간 한국어가 어색해졌어요. 한국어 억양이 약간 일본어처럼 된다던가 뭔가 일본어 직역체를 사용한다던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한국어 일본어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로가 일본어로도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준비를 해왔어요. 는 일본어 대 자기 소개 します. 初めまして.
みんなと一緒に過ごしたいという夢を叶えてくれるオーロラを探すために遠くの宇宙から来ました林色です。基本的には韓国語がメインになると思うんですけど、でも歌配信とか歌ってみたの動画とか楽しんでもらえれば嬉しいな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갑자기 일본어 하니까 굉장히 훌쩍하긴 한데 혹시 한 분이라도 일본에서 보고 계시어 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시 한국어를 까먹었어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본어로도 자기소개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영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로가 영어는 말도 못하고 발음도 엄청 별론데 근데 막 엄청나게 막 스토리 메인인 영어 게임이 아니라면은 게임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약간 그리고 또 어려운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면은 대화 내용 정도는 딱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그 정도? 영어는 잘 못해. 그래서 이로가 발음이 엄청 안 좋아서 영어 노래 부를 때 울림받은 적이 있어요. 약간 F랑 P라던가 R이랑 L이랑 아무튼 이것만 들어도 못하는 거 알겠죠? 다음 악기 이로는 기타를 칠 수 있어요. 트위터에 한번 올렸었는데 트위터도 한번 올렸었고 조금 있다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도 한번 연주해 볼게요. 일본어로 고향의 소리는 야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이거 톤데를 잘 못 읽어가지고 마지막에 다 끝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해요. 기타는 엄청나게 막 멋있게는 못 치고 그냥 짱짜가짱 짜가짱 하는 정도는 칠 수 있어요. 노래 반주용 기타 딱 그 정도. 그리고 리코더는 여러분들 니코니코 동아의 푸상이라고 아시나요? 항상 영상 끝나면 리코더 보시는 분 아니면은 그 타이타닉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아시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잘하지 아니야. 이로는 리코더의 신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안녕. 거품 올때 그 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자. 믹싱! 믹싱은 막 전문적인 수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뭐 못 들어줄 정도는 아니네 하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믹싱 같은 경우에는 이로가 나중에 짧게 부른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올릴 때에는 이로가 믹싱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컬 에디팅! 이로가 박치라서 박자는 자신이 없고요. 음정은 엄청 자신이 있어요. 화음 같은 것도 굉장히 자신이 있고 가지고 음정 보정은 앞으로 이로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 짜잔. 이로가 제일 처음으로 그린 자화상이에요. 귀엽죠? 이거는 약간 심플하고 귀여운 뽀짝한 느낌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앞으로 트위터라던가 또 그림 방송 같은 것도 자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영상편집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카나리아님들 곡들 있잖아요. 약간 일러스트 딱 있고 글자가 바뀌는 그 정도의 그냥 간단한 영상편집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 올라가는 쇼츠 같은 것도 이로가 편집을 할 것 같아요.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 짜잔. 이거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캐릭터 같은 디자인이나 로고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지금 방송을 봐주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이로가 디자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짜잔. 이로의 방송 목표예요. 짜잔. 첫 번째 오리지널 곡. 아마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꿈이지 않을까요? 나만의 노래, 나한테 가장 어울리는 노래. 그래서 이로의 오리지널 곡을 목표로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음 두 번 눌렀어. 그래서 커버곡 200만 재생 달성.
누가 들어도 와 이걸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와 진짜 좋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의 퀄리티 높은 커버곡 을 한번 내가지고 200만 재생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대를 해주세요. 커버곡 앞으로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 세 번째 너무 기대돼요. 세 번째 공포게임 방송하기 공포게임 아까 1호가 말했듯이 공포게임을 1호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것일 뿐. 그래서 1호가 혹시 목숨을 다하는 그 전까지에 꼭 한 번쯤은 꼭 무조건 이건 약속할게요. 한 번쯤은 공포게임을 꼭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들 시다이를 뭐라고 하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약속. 마지막 기타 실력 향상. 짠. 이게 아까 기타를 장자가장 이렇게밖에 못 친다고 했는데 약간 환영한 연주 같은 거 있잖아요. 아르페지오 같은 거? 핑거 스타일? 이런 것도 연습을 해가지고 맞아요. 저 일렉 기타도 있어요. 사실 그것도 나중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멋진 기타 보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래서 1호의 방송 목표였고요. 마지막이 아니네. 못 들은 걸 해주세요. 짜잔. 드디어 여러분이라고 계속 부르는 거 너무 어색했어요. 여러분들의 팬네임 바로 도리입니다. 짜잔. 이제 도리들이에요. 와, 왜 도리일까요? 제가 1호잖아요. 1호랑 도리, 일본어로 1호돌이라는 말이 색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호랑 도리랑 함께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에서 도리라고 정했답니다. 예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1호돌이의 도리 를 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곰돌이의 도리, 1호돌이의 도리, 도리도리, 감자돌이. 그래서 팬마크는 북극곰과 반짝반짝 별 달아주시면 기쁠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브 태그, 아트 태그는 심플하죠. 1호 라이브, 1호 아트인데 이거는 달아주시면 제가 달려가서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딱 태그를 달아서 올렸는데 1호가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멘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트위터가 서치밴이라고 해서 태그를 달아도 검색했을 때 안 나오게 하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자기 그림이라던가 글이 태그를 검색했을 때 안 나온다면 1호를 멘션 해주시면 1호가 보러 갈게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바로 1호가 오로라 찾기 위해 지구에 정착하고 하는 데 있어요.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짜잔. 바로 1호를 귀엽게 만들어주신 마마 세발문어님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1호가 지구의 중력에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신 조금만요 파파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방송 레이아웃이라던가 그 외에 방송에 필요한 거의 모든 부분들에서 도움을 주신 디렉터 토키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트랜지션의 루미나님, 펑펑 튀는 BGM의 범왕님, 깜찍한 트위치 패널의 모노노님, 깔끔한 채팅창 호원테아의 베타맨님, 시원한 베비 PV의 CS님, 보기 좋은 PPT의 엠포리님,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1호의 PPT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뒤에 뭐가 남아있을까요?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짠! 정답! 노래방송입니다. 노래방송? 아니야, 데뷔방송인데 노래를 하는 거야. 아무튼 1호가 이거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데뷔방송 때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까 하는 거를 거의 며칠 동안 이 노래 했다가 또 노래 했다가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결정한 곡이니까 다들 즐겁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빠르게 한번 첫 번째 곡부터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곡은
바로 이 노래입니다. ロボットダンス、ノックかわしてアイトゥアイ、すでに次元も超えた戦場だ。アイ視界乱している胸が高鳴ってゆくインプット、オフサイオフサイダウン、オフサイダウンサイオフペンダウン、レフサイレフサイライレフライオフダイユエニー、ときめく心のあなたに共鳴してやまないの、ゴリとは真逆のプログラム、知りたい知りたいね、もっと付き合って、ダンスロボットダンス、もう一回ダンスロボットダンス、まただよダンスロボットダンス、もう一回ダンスロボットダンス、もっとっと、危ないことはしちゃダメ、2指示には従うこと、3自分の身は守ること、4ドキドキさせないこと、5おぼつかないモーションなんてプログラムの範疇外、おい視界曇っている、サイド取り返せるかシンキング、オフサイあ横バトスト、心のモーションがあなたに伝わりはしないな、呼吸や温度の意味なんて知らない、いらないね、もっと近づいて、恋とは心のバグなのさ、それでも共鳴していたいの、私のシンギュラリティ、ごめんねごめんね、もうずっと付き合って、ダンスロボットダンス、もう一回ダンスロボットダンス、まただよダンスロボットダンス、もう一回ダンスロボットダンス、もういいよ、에서 댄스 로봇 댄스였습니다. 아니 이게 너무너무 중간에 신나가지고 이렇게 몸을 흔들다 보니까 손으로 이어폰 선을 탁 쳐가지고 탁 하고 빠졌어요. 방송 사고 날 뻔했어요. 사고인가? 이미 났나? 사고인가? 에서 앞으로 총 다섯 곡을 준비했거든요. 저는 요가 아마 다음 곡은 다들 아실 아닌가? 이것도 다들 아셨나? 사실? 야.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 곡. 이번 곡도 굉장히 신나고 또 멋있고 그런 곡이니까 다들 재밌게 들어주세요.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街みたいな競争にも慣れてこんなに地上を平和と見間違う乱馬輪行さ揺さぶられながら見失えないものは何だ。平等性原理主義の概念にもまれて心までがまるでエトセトラ大嫌い大好きちゃんと喋らなきゃ人形と差して変わらないし良い街を行く人だかりは嬉しそうだったり寂しそうだったりコントラストが五線譜を飛び回り歌とリズムになるママレードにシュガーソーピーナスエンドビタスで甘くて苦くて目が回りそうです七星を目指してパーティーを続けよう世界中を驚かせてしまう夜になる I feel 上々レンストになったリフレクトの声量にもまれて僕らの音楽は道具に何下がるこっちを向いてよ背を向けないでよそれは正論にならないけどああ祭り場や死のその後で高ぶったままの人泣き出してしまう人茶分をなさろうでも言葉にしようものなら稚拙が極まれ最高だってシュガーソー幸せって満たして死ねない理由をそこに映し出せ欲しかったってどうぞって明日は来ちゃうけど野良的予報のアップデートを渡したなら続けることだけが僕たちを僕たち照らしめる証明になる QED ママレードにシュガーソーピーナッツエンドビタスで生きてく理由を外に映し出せ僕とは遠いその距離が誇らしい世界中を驚かせ続けようママレードにシュガーソーピーナッツエンドビタスで甘くて苦くて目が回りそうです七星を目指してパーティーを続けよう世界中を驚かせてしまう夜になる I feel 上々レンストになってリフレッシュをどうぞ行こうさて一度さてまた行こう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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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度さてまた行こう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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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got happiness Pearls and the melodiesシュガーソンがビトステービオスミダンあ、노래부르는거너무재밌어요노래하는게제일좋은것같아이로최고 감사합니다아저너무진짜 온몸을흔들면서불러가지고땀이끝나고씻고가겠어샤워해야겠다노래도운동이라고요맞네이로가운동을안하는게아니었어요여러분노래라는운동을하고있었던거야 저물좀마실게요야아더워 해서계속해서이번에는분위기를한번바꿔가지고가보겠습니다조금이때이전곡들이신났다면은이번에는슬픈노래를한번해보려고해요사무라이하트3연속신나는노래잖아요이러죽어요 아무튼 슬픈노래 아마이것도다들아시지않을까이때
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노래 부르면서 한 80% 확률로 눈물이 막 난단 말이죠.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입대도 슬픈데요. 그래서 너무 더워. 꺼버려. 자, 여러분들 다음 곡은 1호가 기타 연주를 할 거예요. 드디어 기타. 잠시만요. 기타. 우리 기타 친구 잘 들리실까요? 아! 떨어뜨릴 뻔했어. 어찌나 달리 어쿠스틱이라고요. 어떤가요? 짜잔. 그러면은 기타이기 때문에 마이크는 내려놓고요. 짜잔, 기타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한번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조금만 불러볼게요. 閉じて取り戻せ恋の歌青空に隠れている手を伸ばしてもう一度잠시만요.
바람이 되어. 바람이 되어라는 번역이 맞나요? 카제니나로 바람이 돼? 아무튼 였습니다. 아, 드디어 마지막 곡이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아마 에코가 하겠다. 마지막 곡은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분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지만 그럼에도 이 곡을 고른 이유는 이 곡이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따가 들으시면 알겠지만 수미상관 구조이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더 가야겠다. 막 일본 아시는 분들 가사를 들으면 아 이로가 왜 이 노래를 골랐나 알겠네 라는 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야시로 데뷔방송 마지막을 장식할 노래는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嘘嘘嘘嘘ついた君君君が好きだそれ何て恋ですか僕すぐ壊れそうな夢夢夢を見てる騙され夢を見てるこの宿泣いたらないんだきっとそうだ もうずっとこんなんだ白熊白熊踊りましょう白黒はっきりつけながら僕たち今夜は何色になろう白熊白熊今何時白黒はっきりつけたなら 僕たち今夜は何色になろう このまま終わりそうな話また続けようよ君君君が好きだそれまだ恋でしょうか僕すぐ壊れそうな愛愛愛の重さ感じて震えているでも何も怖くないんだきっとそうだ もうずっとこんなんだ白熊白熊世界がさ
そのうちゆっくり傾いてあの日の思いが転がってゆくよ白熊白熊さよならだ空っぽの頭下向いて涙もそのままこぼれていたよ白熊白熊白熊白熊白熊白熊踊りましょう白黒はっきりつけたから僕たちこれから透明になろう白熊白熊今何時時計はぴったり午前4時 白駒 댄스, 백곰 댄스였습니다. 일단 1호를 나타내는 백곰이라는 것과 무엇보다 가사에 僕たち今夜は何色になろう 우리들 앞으로 무슨 색이 될까? 라는 이 가사가 1호의 이름도 들어가는 그 가사가 굉장히 마음이 들어가지고 역시 그리고 또 댄스 첫 곡 댄스고 마지막 곡 댄스 역시 처음과 마지막은 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네 다섯 곡 모두 불러보았고요 와 어떻게 시간 너무 금방 갔어요 여러분 와 사실 엄청 긴장도 했었는데 긴장은 한순간이었어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긴장은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방송은 트위치에서 할 예정이고요 이제 유튜브에는 1호가 부른 커버곡들을 많이 많이 올려갈 예정입니다 쇼츠랑 풀곡 둘 다 올릴 예정이니까 유튜브도 많이 많이 구독을 해주시면 1호가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일정 내일이랑 모레 이런 과연 무엇을 할까 일정표도 트위터에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데뷔 방송이잖아요 오늘이 그래서 데뷔 방송 디프리 느낌으로 한번 오늘이 아닌가? 내일 5월 6일 0시 12시에 감사합니다 12시에 데뷔방송 디프리 겸 Q&A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제도 다들 많이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1호한테 궁금한 점들, 묻고 싶은 점들 있다면은 방송에 오셔가지고 많이 많이 질문해주셔도 되니까 그때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1호가 네, 데뷔 전에 또 질문을 많이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Q&A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여러분들 5월 6일 0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하야시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채팅 쳐주신 많은 분들 또 후원은 제가 사람들 중간중간에 못 봐가지고 소리가 안 나가지고 이게 많이 대답을 못 해드렸는데 후원해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재밌는 방송 많이 많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야 우당탕탕 하야씨로 데뷔방송 여기서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최고
바이바이. 인사말도 정해야겠다 나중에. 일단 이봐. 안녕.